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한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특히 보유세나 대출 완화 관련해서 민주당의 방향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세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부세나 재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사 공급 대책을 뒷받침해 나가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완화시켜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종부세는 다주택자가 6억, 한 주택 그 고급 주택은 이제 9억인데 공시지가 9억이니까 실가는 시세는 한 13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원래 1% 정도의 대상이 이제 3.8%로 이제 확장이 됐어요.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이걸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오히려, 보유 공제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지금은 노년 공제와 보유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5년 이상부터 공제가 이제 20%씩 들어가는데, 5년, 3년 구간을 좀 만들어보고, 노년 공제를 줄이고, 보유 공제를 좀 늘려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흡수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문제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오늘 제가 바로 선출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도 하고 그동안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부동산 논의가 되어왔던 것을 잘 들어보고 또 정부 입장과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공제 조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무튼 제가 선거 때 주장해왔던 내용이고요.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정부랑 이제 공식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픈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 30대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신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우리 당이 너무 공정성 문제나 이 청년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좀, 자기들한테 훈장질을 하려고 그러고, 듣지 않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제 딸이 31살, 우리 아들이 27 이제 되는데, 아들, 딸과도 사실 아빠가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말을 막게 하고 훈장질을 하려고 그러면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아들, 딸과 대화를 아주 잘하는 편인데, 그런 자세로 우리 20, 30대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등을 두들겨주고, 그들이 내 생각과 틀리더라 할지라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걸 틀리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이. 그래서 그런 우리 젊은 민주당 의원들과 청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할 거고요. 또한 측면은 당장 실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요. 거기다 집값마저 올라서 어디 방 얻을 데가 없고 방 하나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라고 아르바이트한 돈에 집값 월세 내고 나면 뭘 생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화가 안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의 집 문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제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을 이끌어 가실 텐데요. 대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9월로 잡힌 후보 경선 좀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승리에,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요. 그러되 특정 후보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이의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도 만나보셨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친문주류와 거리를 둔 송영길 의원이 뽑혔습니다. 0.5%포인트 차 초접전이었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자리에는 친문계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도전 삼수 끝에 당권을 잡았지만
결과는 개표 직전까지도 예측 불허였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0.59%포인트 소수점 경쟁 끝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7명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친문 의원들이 대부분 입성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최고위원은 초선인데도 득표율 17.73%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기록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권리당원 21.59%가 표를 몰아줘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당원과 싸우지 말고 진짜 기득권과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개혁을 멈추면 도리어 우리 당이 기득권이 되고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 수행비서로 정치에 입문해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도 권리당원 20% 이상의 표를 받으며 득표율 2위로 새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검찰개혁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검찰개혁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의원과 삼선 전혜숙 의원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검찰 출신 개혁파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입니다. 원내대표에는 영남 4선인 김기현 의원이 선출된 만큼 지역 안배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영남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안 된다는 견제론이 나오자 영남 기반 당권 주자들부터 당장 반발했습니다. 영남 당대표 불가론을 거론하는 세력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해 나눠먹기식 정치를 강요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을 고립시키려는 여당의 프레임으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가운데 영남권 주자들은 지역구도가 아닌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미지의 수도권 출신, 영남 이미지를 가진 영남 출신보다 당의 외연에 훨씬 도움이 되는 특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영남당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중 유일하게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김웅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 확장이 중요하다며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나 전 의원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 중이라며 조용히 뒷받침할 수도 앞장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당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빠르면 6월 초 새 당대표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